지난 14일 전북 전주에서 34살 여성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남편 31살 남성의 전화를 받은 뒤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남편을 만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34살 여성이 19일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이그 실종된 여성의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남편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긴급 체포. 그런데 이 남성의 차량에서 혈흔과 삽등이 발견됐다. 자, 어제죠. 실종 9일 만에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시신 발견된 장소는 지난 15일 이 실종된 여성, 숨진 여성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남편이 40분가량 머물렀던 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여성 실종 이후 이 남성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여성의 계좌 48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를 했고 300만 원 상당의 이 여성이 소유하고 있었던 귀금속을 본인의 아내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게 좀 제정신이야. 경찰 관계자, 이 남성은 비논리적 답변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 중 시신 발견됐으니 자백 없어도 협의 입증에 문제 없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장영 교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그 범인으로 주목된 사람이 계속 부인,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었고 처음에는 사실은 만난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었어요. 거짓말쟁이군요. 그러다가 CCTV에 그 여성이 남성의 차에 타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걸 보여주니까 아 그래 잠깐 만나서 잠깐 차 안에서 얘기하고 헤어져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번복을 하면서 진술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경찰의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력범죄라고 경찰이 추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범행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뭐 그리고 김제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일 여성을 만나고 몇 시간 안에 김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의 CCTV도 조수석에 정말 성인 여성 하나로 추정되는 크기의 어떤 거에 하얀 천이 쓰여져 있는 게 분명히 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 여성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거짓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거짓말 탄지기도 안 하겠다고 하고 문제는 지금 시신이 발견이 됐고 아마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정말 증거가 너무 많잖아요. 차 안에서 삽도 나왔죠. 혈흔도 나왔죠. 경찰에서 이미 그것 가지고 이미 살해를 했고 어딘가에 묻었거나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다 하고 있었음에도 시신이 안 나오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 모르겠어요. 시신이 발견된 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미 사망한 여성이 그렇다고 무슨 살아나겠습니까? 다만 좀 놀라운 것은 저 남성이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력으로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처벌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래요. 아이고. 이 기간에 예. 또 저런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피해자의 그 오빠가 처음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여러 가지가 가슴이 아픕니다. 네. 만약에 자기가 정말로 죽였다면 그 귀금속을 아내한테 선물한다? 끔찍하죠. 60초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